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자, 이게 불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대를 하자 그래놔놓고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지금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투기에 가세하지를 않나. 지금 인근 울진군의회 의장이 일전에 구속됐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방자치하자 이래놔놓고는 지방자치되니까 어디 뭐 돈벌이 하는데 이 권력을 다 남용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세진 의장인데 울진군의회 이세진 응? 울진군의회 의장인데 72살입니다. 네. 아휴, 왜 사니?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 씨는 이 구속이 돼 가지고 지역에 상당한 충격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2015년에는 소나무를 훔쳐가지고 또 구설수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가지고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0일 전격 구속되자 군민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세진 의장이 구속되면서 울진군의회는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뭐 징계 또 저끼리 하라 그러면은 뭐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또 군민들이야 군의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서 사과 받으면 뭐예요? 이게 사과 받은 뭐 합니까? 뭔 뜻이 있나요? 의원들 자질 향상이 문제예요. 도저히 의원이 될수 없는 사람이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의장이 구속으로 참담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국민들은 이세진 의장이 지난 2015년도에도 의장 신분으로 소나무 분재를 훔쳐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고, 이번에는 뇌물수수로 구속을 당하다니,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시의원이 됐어? 응? 울진 국민들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뽑아줬는지라는 또 그게 또 이상해. 이게 비례대표로 돼 갔는가? 나 그거는 또안 봤네. 아, 지역구 출마자라 그러면은 저런 이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뽑아줬어?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진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을 한 A씨가 이세진 의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진정을 대구지검에 접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세진 의장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5차례, 이야, 빨대 꽂고 쫙쫙 빨았구나. 15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갈취당했다. 이야, 진짜 참. 느끼는 사람도 참 진절머리 나겠구나. 에? 이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울진 군민 131명이 이세진 의장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을 했는데, 또이 억울한 A씨, 돈 뜯긴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거를 올렸답니다. 참. 아, 그래도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돈 뜯긴 A씨가 울진 관할인
대구지검 안동지청에도 똑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11월 이세진 의장을 소환한 데 이어 1월 6일 이 의장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를 밝혀냈군요. 그래도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관련 회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이고, 이렇게 여러 차례 돈을 뜯어놓고도 또 그거는 또 전면 부인해버렸어. 한편 이세진 의장은 2014년 6일 6.4선거 6.4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돼가지고 곧바로 군의장이 됐네. 야, 이 사람이 야 진짜 뭐 인적인 폭은 넓은가 봐. 돼가지고 바로 군의장이 됐네. 그리고 2015년 5월 울주군 울주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칠 혐의로 입건되자 같은 해 7월 군의원직을 사퇴. 이 롤러코스터를 타네. 응? 초선으로 돼가지고 군의장 해가지고 소나무 분재 훔쳐가지고 사퇴하고 아이고 그 좋은 머리 다른 데 좀 쓰지 울진군 발전에 좀 쓰지 그랬어. 이후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도전해가지고 선출직이네. 재도전해서 당선됐으며 지난해 7월 8대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가지고 지금은 쇠고랑 차고 구속돼버렸습니다. 야, 시의원들 진짜 이 우리 주민들은 시의원들 자질을 보고 뽑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것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당기고 어디 이게 이런 나쁜 못된 짓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아는 것도 일천하면서 근데 이 절도 훔침질이나 하고 돈 삥 뜯는 게나 배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몇 차례를 뽑았다 그랬어요 이게. 아유 15차례에 걸쳐가지고 15차례 같은 이 명목이 15가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 뜯는 데는 도사 아니야. 내년도 6월 1일 날이 지방의회 선거입니다. 이 선거 때는 우리 주변의 시의원, 군의원 정말 똑똑히 보고 뽑아야 됩니다. 시민을 이기려고 하는 시의원, 머리에 든 게 없는 시의원, 지금 해놓은 이력이 없는 시의원 전부 다 재선의 길은 열어주든지 막든지는 우리 유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도 좋지만은 정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시의원, 자질 없는 시의원은 정말 발본색원하여 다음 임기에는 출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막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